방금 봉독했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위한 종료 주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고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듯이 종료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지요. 종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마지막 생의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종료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의 요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지내고요, 금요일은 예수님 죽으신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첫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이었던 2000년 전 마가복음 11장에 나와있는 이 종료주일은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인 유월절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은요, 유대를 대표하는 도시였고요, 유월절은 평소보다 유대인들이 다섯 배나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대표적인 도시, 성전이 있던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곳으로 마지막 일주일 여행을 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대, 나사렛에 있는 그 선지자가 오신다네,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이 직전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9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노란 글씨 뭐라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 눈 떴으니까 됐어요, 나 내 갈 길 갈래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 1절의 말씀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역에서는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11장 1절은 그리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의 그 첫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첫 걸음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마지막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던 바디메오, 그리고 바디메오 주변에 있었던 바디메오의 그 기적을 증언할 수 있고 놀라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던 장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환희와 영광,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지요. 이것이 첫 번째 종료주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늘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나 무리의 환호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종료주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다 입은 사람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길 앞에 놔뒀고요, 겉옷과 속옷이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떼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찬송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리 없죠. 우리 같은 프로젝터나 가사집 뭐 이런 방송 장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같은 가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불렀던 찬송은 시편 118편의 노래였습니다. 25, 26절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찬양 인도로, 제가 찬양에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궁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별의별 방법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억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처럼 프로젝트가 없던 때는, 저는 그렇다고 뭐 차트 세대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차트 세대는, 종이에서 사는 차트 세대는 아니고, OHP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영사기처럼 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집중해 달라고. 맨날 찬양하자라고 하면 어른들이 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사가 앞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다 함께 찬양하자고 막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율동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보고 반했거든요. 왜 반했냐면 제가 그때 유치부 선생님을 했거든요. 율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춤 선생은 아닌데 율동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율동 은혜롭게 잘하든지 집사람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율동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텐션을 좀 끌어들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찬양의 은혜 받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과 좀 이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좀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했어요. 악보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CD를 구워서 노래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가사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요즘처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막 움직이는 가사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진정한 경배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뭐 율동도 도움이 되고요, 가사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근사한 악기 팀도, 아주 매끈한 찬양 멘트와 콘티도 다 도움이 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찬양의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되려면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이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디든지 간에, 뭐 예배가 전이든 예배 전이든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대든 어느 때이든지 간에 자신의 찬양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면 그것은 경배가 되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만큼, 국률한 심령만큼 찬양에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분명히 2000년 전 그날 첫 번째 종료 주일에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그 찬송의 그 노래가 호산나라고 노래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경배와 예배를 경험했던 찬양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호산나 외쳤다라고 해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는 요청입니다. 그들은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담겨있던 노래와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종료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이후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주님을 향한 호산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찬송과 그 기쁨이 며칠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이들의 소란스러움은 며칠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면서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은 외침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에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이 모든 될 일들을 아셨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향한 이 무리들의 환호, 환영, 환상, 혹은 함성,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정한 종료주일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날이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2000년 전 첫 번째 종료주일에 그 무리들의 그 떠들썩한 환호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아멘,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종료주일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피소드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런 약속도 되어 있지 않았던, 예약하지 않았던 나귀였던 거예요. 분명히 이 나귀는요, 이 나귀, 어린 나귀는 매여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귀를 맨 주인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과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얘기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신데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십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반은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누구 훔쳐가는 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제자들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물음을 듣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라고 하는 대답 한 가지만 가지고 떠나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과 예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곧 실제로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순히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업, 향상성을 경험하게 될 때는 이렇습니다. 누가 마치 내 앞에서 나를 막 이끌듯이, 끌어당기듯이 말씀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찮고 힘들었던 헌신과 봉사가 즐겁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때이지요.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은 반대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뒤에서 누가 막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주가 나고 누가 자꾸 나를 뒤에서 앉히는 거예요. 끌어앉히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예전엔 말씀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영적인 다운일 때는 그 말씀이 저거 정말이야? 김 목사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먼저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기둥이 없는 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둥이 없어서, 본당에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은혜를 튕기는 분들은 기둥 뒤에 숨거든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기둥 뒤에 숨거나 아니면 뒤통수 뒤에 숨거나 보면은 한 22명 계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업앤다운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러한 파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추적해보면 그분들도 신앙의 업앤다운이 항상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에 파고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너 아들 갖고 싶지?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너 25년 동안 전 참아볼래? 25년 인내하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한테 이스키즈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언과 선포입니다. 성경에서 맨 첫 장, 첫 번째 문장,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으려면 이 말씀이 설득이 되고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를 목적으로 한 진술이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가 어느 시대인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대상인 천지가 어떠한 범위인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증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듣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설명이나 설득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의 존재나 절대자의 능력이나 신의 관념에 대해서 설명하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선언하실 뿐이에요. 세상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다 함께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조금 더 쉽게 비유로 말씀해 드리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들은 첫 말씀 가운데 선언과 선포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역사는 말씀 선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순종의 아멘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길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발이 아파서 이제는 좀 편하게 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걸어 다니셨거든요. 2km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뭐하러 불편하게 남의 낙인지도 모르는 그거를 끌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선포에 대해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종료주일에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2km 남겨둔 그 목전에 서서 어린 나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다 함께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첫 번째 종료주의를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이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어준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순종 이전에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종료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실 뿐 아니라 어린 나귀,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나귀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한 번도 주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주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종료주일에 주님의 이 주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주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세상의 왕은 폭력과 억압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왕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 자기 죽음을 통한 그 말씀의 성취와 겸손한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걸음이 바로 종료주일의 그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에요.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뜨거운 열렬한 환영이 있던 이 길을 결코 다시는 살아서 다시 밟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 길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청하시는 어린 나귀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서 지금 열광하는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일행들, 이 제자들, 으쓱으쓱한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실망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모두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주님은 외롭고 괴로운 이민 생활인 나에게 위로자가 되신 분입니다,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라고 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이 그리 끊기는 것 같고 염려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에 나에게 통찰과 길을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특별한 은혜 경험하신 분들은 나를 병에서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나 와이프 만났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시작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요,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일주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자가 되시고 나에게 중매쟁이가 되시고 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치료가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첫 번째 종료주일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예수 십자가를 향한 이 길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환호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죠.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에, 직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의 길,
우리는 그 첫 번째 종려주일 가운데 환호성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홀로 예비하시고 걸어가셨던 주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그 극적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첫 번째 종려주일에서 제자들의 지분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들도 몰랐거든요. 그들도 그냥 분위기에 취했거든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이 길이 무엇으로 연결될지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무지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한 가지만 준비되면,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라면. 왜냐하면 제자들은 들은 대로 행할 수는 있었거든요. 들은 대로는 행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2절, 3절, 1, 2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합니까?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제자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보내서 간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찾아라고 하니까, 보라라고 하니까 찾아낸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프니까 끌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대답하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역사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으로의 순종만 있다라면 종려주일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제자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을 향한 2022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역의 주권은, 이 사역의 주인공은 온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가라는 곳에 가면 되고요, 보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끌고 오라는 것이 있으면 끌고 오면 되고요, 만약에 질문을 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완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되 제대로 들으셔야 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에 취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아까 전에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저게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음역으로.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은요, 마가복음 11장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으로 여기고 노래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노래 가운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이들이 노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다 함께 노란 글씨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말씀을 듣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나를 형통하소서 말할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노래만 발주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기이한 말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시작,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길과 모든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시편 118편에 심어 두셨어요.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하고 싶은 것들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명한 소경이었던 바디미오를 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신비한 권능만 보게 되었지 자기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이 왜 기이한 방법인가, 그 아들의 버려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첫 종료주일의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종료주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날이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한 날이었습니까? 그 날은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떠들썩함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의 삶 마지막 일주일 죽음으로의 고난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11장 이전에 수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장 45절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종료주일에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신비한 바디모의 간증입니까? 모여든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상기된 표정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두는 단지 종료주일의 배경일 뿐이에요. 종료주일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의 배경 가운데 드러나야 할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봐야 합니다. 어린 나귀뿐 아니라 사망까지도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찾게 하시고 데려오게 하시고 나귀의 주인에게 답변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에게도 부탁과 사명을 맡기셨던 그 부탁과 그 맡기심을 우리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 뭐 새로운 것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런 지혜로움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들썩하고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구원의 걸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피스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텐데,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기대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냄받은 두 제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